수술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나고요. 흉터 위 이식 괜찮아요. 근데 물론 일반 조직보다는 생착률이 약간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왜냐면 흉살은 아무래도 혈류도 좀 적고요, 조직도 딱딱하고 하니까 생착률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수술로 만든 상처예요. 사실은 뭐 화상이라든가 어떤 그 깨끗하게 찢어진 게 아니라 좀 많이 심하게 어떤 외상을 당하신 분들은 흉터가 질이 좀 떨어지죠. 근데 우리가 수술로 생긴 상처는 가장 좋은 사실 상처입니다. 그래서 일반 성형 수술로 생긴 흉터, 특히 이마축 수술 위에 그 흉터에는 그렇게 생착률이 많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수술 기술이 많이 올라가서 흉터에 하는 모발 이식 수술의 생착률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흉터 위에 모발 이식을 하면 생착률이 약간 떨어질 수 있기는 하죠. 하지만 대부분 흉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하셨다거나 어디 뭐 좀 둔중한 것에 맞아서 흉터가 커졌다거나, 그래서 흉터가 굉장히 깊어서 혈관층을 많이 손상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착률이 그리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특히 이마축 수술처럼 성형외과적인 수술로 생긴 상처는 흉터가 그리 커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흉터가 조금 생겼다면 모발이식을 통해서 라인도 약간 교정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마축 수술, 리프팅 수술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일정 부분을 잘라내서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당기면 굉장히 이 주름이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여기 하얀색으로 흉터가 남게 돼요. 그 흉터가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은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쪽은 헤어 라인을 따라서 절개할 수도 있고, 헤어라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잘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식을 하게 됩니다. 이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잘 돼요. 그리고 흉터 이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는 겸자분만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머리를 꽉 잡아서 끄집어내는 분만이 있었는데, 그런 분만을 하면 여기 땜빵이 남아요. 땜빵이 나오면 거기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식을 한다든지, 화상 흉터도 입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식을 하면 꽤 잘 납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안에 지방층이 다 없어질 정도의 흉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잘 나고요. 너무 얇아서 뼈만 이렇게 있고 피부만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에는 밀도를 많이 떨어뜨려서 먼저 해보고, 그 밀도에서 잘 살아남으면 그 다음 밀도를 올려보고 수술을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서도 생착률은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